클리어를 할 수 있을까? 힘이 센 디펙트. 무작위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아유, 펜초까지. 운동해야 되니까 이쪽에 불 많이 있는 곳. 불, 철로 가겠습니다. 히요! 눈알 퀴기. 잉크병. 최적화. 애벌레 체력 왜 이렇게 높은데? 어이가 없네. 알래스카 황소벌레. 일제 사격. 슬더스에서 가장 힘 배율이 높은 카드. 하긴 제일 높은 건 저건가? 전탄가?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전탄은 좀 반칙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꼬챙이가 더 많은 거 아님? 아니다, 꼬챙이보다 전탄이 많겠다. 꼬챙이는 999 제한이 있으니까. 마블이가 더 높은가? 말살살검. 눈알 퀴기 16 데미지. 힘이 세다. 너무 세다. 상대가 몸을 웅크린다면 들고 던져버리세요. 아까비. 또제 사격. 잠깐만, 변신 로봇 어떻게 잡냐? 이거 자야겠다. 잘 것까진 아니었나? 편향 창공 다중. 안 먹어. 아니, 아까도 룬반구 왕관 나와서 조졌는데 이번에도 이러네. 너무한 거 아니야?
보스유물 이따구로 주지 마라. 아, 똥분열. 열받네. 지금 엘리트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엘리트 잡읍시다. 응애 저금통도 아끼고. 아이 뭔. 일제 사격해 많이 나오네. 일제 사격이 지금 세긴 해. 냉기로 방어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냉정함이랑 밀집 지금 빨리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얘도 안 나오고 뒤질까봐 불안하다. 안 돼. 디펙트 특. 조준 안 돼서 괜히 더 맞음. 얼어붙은 날. FTL. 힘 세서 일반 몹은 진짜 잘 잡는데 보스전 하려면 결국에 요걸로는 부족한데. 폭풍? 전타? 얼굴처럼 됐다. 코가 휘었어. 프리즘. 프리즘 한계 돌파. 겁나 세다. 오한뿔. 부팅 과정보다 오한이 낫지 않을까? 핵분열도 있어가지고. 야 이거 수리검 안 집을 수가 없다. 신성은 필요 없겠지. 강화 겁나 잘 돼있네. 어랄도 있으니까 신성 필요 없겠다. 수리검은 먹고 그렘린 뿔 돈 아껴가자. 최적화 지금 되니까 괜히 집었네. 이렇게 쓸 줄 몰랐다. 최적화 집은 게 좀 많이 아쉽네. 구구 편안. 눈알 퀴기 왜 자꾸 나옴. 드루 넣어야 돼. 그리고 수리검 있으니까 하위모도 좋을 것 같고. 개새네. 해시계야. 잠깐만.
해시계 나오면 해시계가 나오면 얘기가 조금 다르지. 잠깐만 게임 잠깐만 다 꺼져. 내 댁에서 당장 나가. 대충 고기를 똥물 뿌리는 절. 내 댁에서 당장 나가 이 밥버릇이들아. 똥분열 써야 되나? 근데 안 쓰면 할게 없네. 근데 쓰면은 일제 사격을 못 쓰잖아. 아 진짜 개쓰레기 카드네 진짜. 뭐 저딴 게다 있어. 잡았지? 아까 계산 한번 틀려가지고 괜히 불안하네. 다시 시작. 유성 타격, 전류 타격. 해시계 다시 시작. 소주? 소주? 근데 지금 코스트 많아도 할거 없다. 다 연코라 가지고. 왜 이렇게 다 연코야? 비용 정렬. 다 1코어 연코야. 검은 별은 2막 보스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디디디디디디. 2막에서 나올 거면 차라리 방울이 낫지. 수리검으로 방어할 거라서. 저런 거 말고 도약 이런 거 아니면 밀집도 좀. 밀집 안 나오나? 재활용 증기장벽. 아 이거 대기 지금 너무 제거 안 돼요. 부패한 미친 로봇.
뇌우 배터리. 수비할 거 하나 있긴 해야 됨. 히히 유물. 외중시계, 눈보란. 아이, 이런. 뭐, 아니, 적당히 좀, 알아서 잘, 나오면 안 될까? 카드가, 어떻게 이러냐. 아니, 왜 이래? 정신 차려. 레전드님 감사합니다. 중튜브 영상이죠, 너. 풀피가 되긴 됐어. 저때 고래 만나면 불피잖아. 후파 방어도 챙기고 후파 가야 되는데. 강몸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답이 없네. 정말 답이 없네. 하위모 나오면 훨씬 세지긴 하겠지만 축전기도 필요하지 싶고. 이런 힘은 강한데 지식이 모자란 로봇. 까방맹고 파괴광선. 진짜 파괴광선 한 대 때리고 싶네. 병불꽃. 내 518골드를 지금 탐을네. 와,
룬축 족쇄 족쇄 평형 괜찮을 것 같은데. 띵띵. 부패 냅두고 이사하는 거 줄번. 자가 소리 하나 있지. 없나? 있지. 호호. 와, 똥분열. 72 곱하기 0.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진짜 똥분열은 전설이다. 이게 카드인가? 이 미친 코스트를 주는 카드인데 그 코스트를 다시 구체 만드는데 써야 되잖아. 아, 왜 있는 카드야 저거. 능숙 찾아보자. 아이, 펜토그래프네. 다시가 제일 낫겠다. 못 이길 것 같아요. 구품기가 신구성보단 낫죠. 구품기는 미라손도 볼 수 있었고 훨씬 낫지. 비교 불가입니다. 구품기가 훨씬 나음. 와, 개새. 제발. 안 돼. 망캠. 전기역학 vs 시체폭발 당신의 선택. 헐. 시폭.
디펙트스 사이런트 비빌라 그러네. 안돼, 2분밖에 안 남았어. 시간 늘려줘요 아저씨. 병폭풍 병불꽃 개똥개 말인못. 위에 보면 알겠지만 2시간 만에 사면병 처음 그 전에 나온 게 병번개야. 사면병 쭉 돌려서 수리검을 보자. 문박 vs 대단원 당신의 선택. 헐, 대단원이죠. 문박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유물은 아니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카드는 아니니까. 어족 썼으면 힘 2 깎았겠네. 근데 지금 파워가 없어요. 제 힘 2밖에 안 돼요. 노강 발화 수준. 쓰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하네요. 룬 축전기가 진짜 잘 떴네. 효자요, 효자. 진화 vs 구겐전, 진화 vs 신겐전 당신의 선택은? 뭐야? vs가 이상한데요? 아닌가? 뭐지? 아, 응? 아, 그렇구나. 신괴전. 근데 괴전이랑 진화는 비교가 애매하네. 괴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아크란텐 진화가 더 좋고 사이란텐 괴전이 더 좋고. 사일한테 진호 줘봤자 어디다 쓰겠어. 에이, 강화할 것도 없고. 씨, 아 이걸 어떻게 이겨요. 망했네. 아니 파워카드 한 장? 파워카드 자가 소리 한 장밖에 없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러 갑시다. 답이 없다. 파업진. 네, 림파업. 와호. 하하.
할게없는데팀내 VS 증기장벽당신의선택은애매하지않나요이것도증기장벽도괜찮은데일자사격개선은야디펙트템포가이렇게빠르다니저거 A 만져수도깨시때문에깨쉬해시계를보고갑시다해시계회중시계아내편촉미라손병폭아이또라이인가아니이거아이개가그지같은게사람연맹이네사람졸라제대로연맹이네아니게임이사이코패스인데아이거차라리자가술이안먹었으면병폭안나왔을텐데와소름돋네씨아니아이개같은겐도그라이크겐혼돈파괴망단왜요디펙트라서퍼드렸는데님파업지파없어안좋잖아아이거조각하나만있어도진짜좋겠는데아뭐답이없네이거는복제포션들고가자에너지가더나은가아근데수비강화하는게더낫아수비어차피다지울거잖아디스크 VS 룬축당신의선택은룬축헤드꼬라지프리 VS 텅스텐당신의선택은텅스텐이요근데일막에는도리가더괜찮은것같기도하고근데액트4까지오면은
텅스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쓸까? 나중에 쓸까? 나중에 쓰는 게 낫겠지. 회중시계 한 장 더 보네. 꼴랑. 평생 실더스만 하기 vs 평생 실더스 안 하기. 야, 뭐야 이거. 다쿠. 아 솔직히 저기서 전자 고르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님? 아 좋아졌다. 잠깐만 기다려봐봐. 눈깔 찔러야 되는데. 아우 아가리. 핵분열 보존돼 있으니까 막을 수 있겠다. 서순인가 이거? 아무튼 저거 뽑아야 된다. 강몽. 아니 왜 눈알 퀵이 가 나한테 왜 이래. 잠깐만 다음 턴에 일자 사격으로 때리면 잡을 수도 있는데 레포랑 FTL이랑 쫄록 잘 나오면 잡겠다. 안 나오면 못 잡는 거고.
아, 레포가 나왔었는데. 아, 이런. 막을 수도 없는데. 아, 레포. 아유, 한 끗이 안 돼. 이게 안 되네. 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드로우만 있었으면은. 아, 이거 초반에 이게 눈알키기가 남아 있었어야 했는데. 공허까지 빠지는? 내 강몽. 목이 때렸는데 왜 살아있지? 강철목인가? 모기의 잔상. 강철 타입 모기. 아, 왜? 아, 미친 게임. 아니, 드로우가 왜 이래? 이 그이 다된 거 이거. 왜안 되냐 이거. 구체 어둠만 나오는 것도 열받네. 눈알키기 타이밍하고는. 왜 눈을 밝힐 수가 없냐? 플라즈마 드디어. 심장이라 눈이 없잖아. 아니, 드로우 거잖아. 이걸 왜 눈을 못 밝히냐? 아, 잠깐만. 아, 찐막, 잠깐만. 못 막지, 이거.
찐막 찐막 리얼 찐막. 이겼는데? 아만보들 외국인 나나면 아만보 뭐야? 이각을 못 보네. 아, 김랭구님 5,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어렵게 되네. 아니, 아씨, 이게 참네.
아이 똥분열 졸라 꼴보기 싫다. 아 진짜 파워 하나만 있었어도 조각 모음 하나만 있었어도 훨씬 쉬웠겠다. 아니 치트 잔뜩 쓰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유물을 세 개나 먹고 시작했는데 웅장해지는 디펙트. 아, 밀집을 걸은 게 아니라 밀집이 디펙트를 걸렀어요. 아, 냉기 밀집으로 했으면 아니면 드로우 넣고 플라즈마 넣는 게 제일 나았을 건데. 와씨, 겁나 힘들었다.